비지스트의 알짜배기 정보만 담은 1분 뉴스의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세계 최고의 뇌융합 기술을 리드하는 비지스트의 뇌인지 과학 분야의 연구성과 편입니다. 엄지원 교수 연구팀은 뇌신경회론의 공포기억을 조절할 수 있는 신규 후보 표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PTSD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성의 경우 20명 중 1명, 여성의 경우 10명 중 1명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흔한 증후군이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치명적인 뇌질환인데요. 이번 연구 성과는 난치성 뇌질환 중 하나인 PTSD 치료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재원 교수 연구팀이 뇌신경회론의 특성, 흥부성, 시냅스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인자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냅스는 신경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특별한 창구로 작동하여 모든 뇌 기능을 관장하는데요. 이번 연구 성과로 공간기억 개선과 관련한 신규 치료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지스트 단백질 다이나믹스 조절 기반 독성 제어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후속 지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 기준은 기존의 연구의 우수성과 그 장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연구 책임자 이성배 교수는 관련 연구 분야를 국내 연구진이 선도하여 향후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지스트 뇌인지 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편,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해주세요.